민주화 운동의 거점이자 도시 빈민들의 안식처로 여겨진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재개발 문제로 철거될 위기에 놓이자 산업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며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회복을 위한 구티비 세교회 기도회가 광주 청사교회에서 두 번째 전국순회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애플 운영체제 등에 새롭게 들어갈 이모티콘 최종 후보에 임신한 남성 이미지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마을 주민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나누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인천광역시가 동구지역 재개발 사업을 승인하며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철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민주화운동의 산실인 선교회의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산업유산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4년 지하 비밀 조직을 만들어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하루 만에 이를 집행한 인혁당 사건. 1978년 파업 중이던 여성 노동자들에게 반대파가 분열을 투척한 동일 방직 사건.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당시 인혁당 사건을 폭로하고 여성 노동자들의 피난처가 돼주며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23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천 동구 화수 화평 지역의 재개발을 승인하면서부터입니다. 인천산선은 민주화운동의 산실인 이곳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산선의 철거 소식에 4대 총무를 지낸 김정택 목사는 70이 넘는 고령의 나이에도 인천산선의 존치를 요구하며 30일째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여기가 최초다. 노동자를 위한 어떤 그 교육장이 된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운동 역사에 바로 이 도시산업선교 건물 역사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김 목사의 단식은 철거 위기에 놓인 인천산선을 살리는 불씨가 됐습니다. 이후 90여 개의 시민사회 종교단체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이들은 최근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도시산업선교의 존치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고 감리교 중부연회 5,8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인천시장에 전달했습니다.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민주노동운동 관련된 산업유산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 그리고 이 장소는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고 장소입니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인천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 민주화 역사의 보존 방안을 찾겠다며 공존의 지혜를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21일 비공개로 열린 2차 회의에서 교회 측과 재개발 조합 측이 각각의 입장을 반영한 가설기안을 내놓고 재협의를 하자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 측은 노후원 원도심 개발을 위해선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 이들의 입장차가 좁혀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회복을 위한 세교회 기도회가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지난달 전국순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광주 청사교회에서 기도회를 진행해 광주 지역의 기도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현장에 조유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눈물로 두 팔 벌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간절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광주 청사교회에서 열린 세상과 교회의 회복을 위한 세교회 기도회 현장입니다. 지난 4월 구티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 시작한 세교회 기도회는 지난달 경기 지역에 이어 이번에는 광주에서 전국순회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전만큼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했지만 기도의 열기만큼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다. 마룻바닥을 우리가 무릎으로 긴다면 이 위기가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청년 세대, 다음 세대, 그 젖먹이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온 세대가 이 위기의 때에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전한 화광교회 윤호균 담임 목사는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드린 내가 생각해서 드렸던 아름다웠던 예배 생활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시 예배해볼게. 세상 약으로도 치료될 수 없는 내 마음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시겠다.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예배의 회복과 광주 지역의 복음화, 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세교회 기도회 광주청사교회 편은 구TV 채널과 구TV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서 내주 방송될 예정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한국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방송을 통해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광주청사교회는 구TV 미디어 선교에 동참할 선교협력교회 2호로 선정됐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애플 운영체제 등에 새롭게 들어갈 이모티콘 최종 후보에 임신한 남성 이미지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별 경계를 무너뜨리는 움직임들이 이어지면서 전통적인 성관념이 약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모티콘입니다. 모두 올해 말 모바일과 온라인에서 출시될 후보들인데 배가 불룩 튀어나온 남성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임신한 남성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해당 이모티콘은 트랜스젠더 남성과 간성인 등 논바이너리가 임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됐습니다. 제작사 측은 성전환 남성들도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제작 의도를 밝혔습니다. 이모티콘을 통한 성별 해체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애플과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수염을 기른 여성, 턱시도를 입은 여성, 웨딩드레스 입은 남성, 성중립 산타, 트랜스젠더를 상징하는 깃발 등 포괄적 성을 상징하는 이모티콘을 추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다양성은 존중한다면서도 과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남자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상한데요. 요즘 다양성 같은 것들이 많이 중요시되는 가치긴 한데 남성이 임신하는 이모티콘 같은 건 좀 보편적인 가치에서 좀 과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나. 젠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존중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만약에 이런 이모티콘을 저한테 선물 받거나 제가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남성의 임신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과 성중립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조를 이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별 경계가 무너진 이모티콘들이 모바일 기기 등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면서 MZ세대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젠더리스 현상이 이모티콘과 같은 친근한 이미지로 와닿으면서 전통적인 성에 대한 관념들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젠더리스 이런 이모티콘이나 상품들을 사실 쓰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메이저리티가 돼서 전통적인 성관념이 주눅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고요. 교계가 나서서 젠더리스 상품을 사용하지 않을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관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특별기획 굿뉴스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마을 주민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나누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 신성교회 1층에 놓여있는 냉장고. 성도들이 라면과 통조림, 직접 재배한 농산물 등을 냉장고에 넣습니다. 성도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채워진 냉장고는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앞으로 옮겨집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신성교회가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식료품 나눔을 시작하게 된 건 지난 5월. 김윤태 담임 목사는 마을 주민들을 돕는데 교회가 적극 돕겠다는 뜻에서 이른바 채움 냉장고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마을의 일원으로서, 마을의 주민으로서, 그 마을 주민들은 잠재적인 우리 교인들로 보면서 마을의 행사에, 사역에,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센터 앞 나눔 냉장고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채워집니다. 필요한 재료가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하루에 한 개씩 냉장고 속 식료품을 가져갈 수 있고 또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신성동 행정복지센터는 교회의 도움으로 이웃들 간의 나눔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신성교회랑 이제 많은 주민분들이 도와주셔서 본래 취지대로 사업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채움 냉장고 사역에서 확장한 찾아가는 신성마을 행복샐러드바 공모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울 뿐 아니라 취약계층들이 접하기 어려운 과일과 샐러드를 손수 준비해 총 40가정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신성교회 마을 목회팀 최원준 안수집사는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어떤 나눔 행사를 같이 함으로써 그분들한테 세상에 살아가는 그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신성교회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차기 부총회장에 목사 2명, 장로 1명이 후보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22일 총회에 따르면 기호 추첨 순으로 목사 부총회장 후보엔 평북노회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와 충청노회 강서교회 정헌교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는 안양노회 경기중앙교회 이월식 장로가 접수를 마쳤습니다. 이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들은 본인 소속 노회장과 선거대책위원회 대표, 전산 관련 담당자와 함께 등록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난청 이명치료전문 한세병원이 최근 개원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한세병원은 진료받는 환자들을 돌보며 복음까지 전하고 있는 기독의료기관입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해운대 기독교연합회 정경철 증경회장은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충성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권면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원승재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23일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부산 소망교회와 옥천교회 등 성도 20여 명이 승리 응원전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1일 진행된 응원전은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 232명의 이름을 호명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경기 승리를 응원하는 식으로 약 15분간 진행됐습니다. 응원전 참석자들은 국민들이 애국심을 갖고 모두가 행복한 올림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3개 군과 4개 읍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또 주택 피해와 생계수단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고 현지시간 21일 밝혔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8개 선진국의 등급이나 전망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소비 회복의 위협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백신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3%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국가 채무 증가는 재정 운용상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일 4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의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전국적 확산세 등을 감안해 4단계를 연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4단계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업종별 수칙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응답자의 17.9%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이어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선수촌에서 4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수촌 하루 신규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도쿄 조직위에 따르면 선수촌 투숙객 가운데 선수 2명, 대회 관계자 2명 등 4명이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번 대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감염자는 87명으로 늘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50도에 달하는 폭염을 식히기 위해 현지 기상청이 인공비를 뿌렸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기상청은 두바이를 포함한 곳곳에서 하늘에 드론을 띄워 인공으로 굵은 빗줄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구름에 화학물질을 뿌리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전용 장비를 갖춘 드론이 구름 속에서 전하를 방출해 비를 유도하는 기술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가운데 83%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 확진자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미국 주에서 발생한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2만 7천 명입니다. 2주 전보다 2.7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자격이 안 되는 어린이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5일 사이 2만 3천여 명의 어린이 감염자가 보고됐는데 이는 6월 말보다 약 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홍콩에서 폐간된 빈과일보 인사들에 대한 체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빈과일보 전 경영편집장 남만청을 외세와 결탁을 공모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빈과일보 전 직원은 8명입니다. 이에 홍콩 기자협회는 언론에 대한 백색 테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홍콩 보안장관은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든 위법 행위를 했고 증거가 있다면 체포하고 기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70년대 무시당하던 노동자들의 안식처였던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난 역사가 있기에 존재합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뼈아픈 역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